영순에는 갑작스레 부도가 나 변두리 달동네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정원까지 딸린 넓은 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영순은 새로 이사간 동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냄새. 아. 더구나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단칸방이라니. 풀고 말고 할 짐도 둘 곳도 변변치 않은 이사는 두 시간도 채 못 돼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게 죄라도 되는 듯 가족들에게 미안해했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콧잔등조차 보이지 않는 옴팡집을 늘 답답해했습니다. 아휴, 창문 하나만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서 영수와 아버지가 일을 꾸몄습니다. 벽에 창문을 그리기로 한 것입니다. 영수는 창틀을 그리고 아버지는 그 창틀에 나무색이 나는 페인트를 칠하고 군대에서 해본 바느질 솜씨로 낡은 천으로 커튼도 만들어 달았습니다. 자, 어떠냐? 우와, 진짜 같다. 손바닥만한 벽에 창이 생긴 것입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 저게 뭐야? 오, 세상에. 벽에 달린 커튼과 눈을 맞춘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영수는 커튼을 양쪽으로 열어 끈으로 묶었습니다. 창문이 드러나고 나무와 꽃도 보였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보, 영수야.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KBS 한국방송.